에이핑크의 탄생과 현재. 에이핑크, 에핑크는 박초롱, 윤보믹, 정은지, 손나은, 김남주, 오아영 6명으로 이뤄진 걸그룹이다. 지난 2011년 세븐스프링즈 오브 에이핑크, 세븐스프링즈 오브 에이핑크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에이핑크는 본래 7인조 걸그룹으로 결성됐으나 활동 2년 만에 멤버 홍유경이 팀에서 탈퇴하면서 6인조로 재편됐다. 에이핑크는 데뷔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2012년 1월 엠넷엠 카운트다운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마이마이로 첫 트로피 영광을 안았다. 이후 발매곡마다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노노노 미스터 추리 멤버 파이브 러브 등 숱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가요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에이핑크는 데뷔곡 몰라요를 시작으로 7년간 청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청순들의 대명사가 됐다. 보통의 걸그룹이 활동 이물결 3년차의 섹시나 걸크러쉬 콘셉트로 변신을 시도하는데 반해 에이핑크는 오랜 기간 청순 콘셉트를 유지해온 셈이다. 데뷔 8년차에 이르러서야 마이너스 1도 없어로 성숙하고 파워풀한 활동곡을 처음 선보였다. 파격적이라 볼 수 있지만 8년차의 에이핑크에겐 필요한 변화였다. 마이너스 1도 없어 역시 현재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상주하고 있다. 특히 7년차 징크스 없이 멤버 전원 재계약을 체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계약 배경에는 리더 초롱의 역할이 컸다. 팀의 마담이자 리더인 초롱은 재계약 시기 멤버들을 모아놓고 나 믿고 재계약하자고 멤버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멤버들 간 신뢰가 밑바탕되게 가능했던 재계약이다. 그렇게 에이핑크는 마의 7년 징크스를 깼고 걸그룹으로서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곡 노노노. 지난 2013년 발매된 노노노는 에이핑크 특유의 청순 발랄한 매력이 가장 잘 담긴 곡이다. 힐링송이기도 한 노노노는 순수함과 발랄함을 동시에 퓨어한 곡으로 신사동 호랭이가 프로듀싱했다. 펑키한 기타 리듬과 물 흐르는 듯한 스트링 선율의 조화가 이 곡의 포인트다. 특히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게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추천곡 마이너스 1도 없어. 최근 발매된 마이너스 1도 없어는 트로피컬 느낌의 하우스 비트가 어우러진 신나는 마이너 팝 댄스 장르의 곡이다. 마음이 떠나버린 여자의 심정을 가사에 담았다. 기존 파이브, 노노노, 미스터 추 등 기존 청순 발랄한 기존 곡들과 다르게 사랑이 끝난 여자의 아픔을 노래해 성숙한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했다.